죽었다는 선언으로 파장을 일으켰던 이 철학서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니체 아시죠? 니체가 한 말 중에 제일 유명한 거, 신은 죽었다. 그 신은 죽었다라는 내용을 언급한 니체 저서. 5, 4, 3, 2, 1. 답판 들어주세요. 아, 예, 그렇습니다. 1학년 학생에게는 참 쉽지 않은 골든벨 도전이었는데요. 전부 다 열심히 응원해 주셨는데 문제 못 풀고 내려가게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자, 어떻게 훈진 학생 괜찮아요? 예,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예. 아, 다시 표정이 좋아졌습니다. 아쉽게 49번 문제 정답을 발표하겠습니다. 신은 죽었다는 선언으로 파장을 일으킨 이 철학서. 정답은 타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칼텍스 재단에서 골든북 도서 지원을,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식 실크로드 대장경 참여 기회를, 한서대학교 미국 롱비치 학교원에서 마음연습이 문화체험 기회를, 극동대학교에서 LED TV를 학교에 드립니다. 골든벨에 참여한 학생들에게는 삼성카드에서 장학금을 드립니다.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 무조건이야. 종이 세 개 든 루스를 먹을 때 그 빨대가 있으면 그 쪽쪽 소리 날 때까지 초코송 이랑 초코하 이랑 초코파 이랑 이게 미끄럼틀이 이렇게 왔다가 슉 점프할 것 같아요. 또 오빠 같은데요? 뒤에서 그런 오해를 좀 받긴 하는데 확실히 아빠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기와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도전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늘성고등학교 화이팅! 개교 60주년을 맞은 밀양 밀성고등학교 최고의 1위는 1학년 백선진 학생입니다. 와, 정말 형보다 나은 아우였는데요. 49번까지 도전하는 동안 어땠나요? 예, 형하고 누나하고 친구들이 되게 응원 열심히 해줘서 기분 좋게 풀었고요. 그 다음에 제 꿈이 스포츠캐스터인데 옆에 계신 두 분 꼭 커서 뵙고 싶습니다. 오, 와. 스포츠캐스터요? 스포츠 중에 어떤 스포츠? 축구요. 축구캐스터로 만나뵙기를 예, 꼭 바라겠습니다. 밀양에서 보내드린 도전 골든벨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